내가 병에 걸리면 피해 책임은? 이거든요. 사실 병원이나 사람이 많은 공항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국내 확진자가 요즘에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무증상 입국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요, 입국을 하실 때는 증상이 없으셨어요. 그래요. 증상이 없으셨는데 와서 보니까는 증상이, 아, 내가 증상이 있구나라는 거 아시거나 그때 발견을 하신 겁니다. 그 확진자로 판정받은 3번 환자? 네. 이분도 본인이 걸렸다는 건 모르고 여기저기 막 맞아요. 다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3번 환자는 우한시에서 이제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찾아서 한국에 입국을 하셨는데요. 이제 보니까는 입국 다음 날에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무셨고요. 지금 그림 보이시죠? 네, 렌터카로 성형외과도 방문을 하셨다고 하고 또 보시면 뭐 한강 산책도 하시고 편의점 방문도 하시고 식당도 가시고 정말 많은 곳을 들리셔서 접촉자가 9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25일에야 이제 기침과 가래 증상으로 이제 자진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제는 21일부터 그 전부터 이 발열과 오한 증세가 있으셨고 자기가 이 병에 걸린 줄 모르시고 계속 해열제를 복용하시면서 거리를 돌아다니셨다는 겁니다. 저 환자분이 저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을 했겠어요. 근데 주위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게 눈만 봐도 감염이 된다 이런 소문도 있고 모발을 통해서 감염되니까 삭발한 그런 중국인 간호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사실 뭐 지금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 등이 호흡기로 좀 많이 전염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밝혀진 사실이고요. 또한 눈하고 코가 약간 점막이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전염이 됐다, 증상이 있다 싶으면은 바로 격리해서 치료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잠복기가 14일인가 뭔가 이래서 본인도 이제 걸린 줄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무 증상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다닌 건데,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서 날 만났던 사람이 이 병에 또 걸렸어. 그러면은 나는 모르고 그렇죠, 다녔는데, 맞아요. 그러면 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래도? 모든 범죄에는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고의나 과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걸린지 모르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켰다고 하면 본인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실제로 내가 감염된 걸 알고 있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은 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예, 그 일전에 사스 의심 증세가 있는데도 이를 보건당국에 밝히지 않아서 검찰에 고발당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건원은 중국에 갔다 오면서 입국 때 공항에서 왜그 검역 설문서를 작성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상 증세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겁니다. 이 남자는 결국에 40대 남성이었는데요. 검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이 남성이 타고 왔던 그 항공기에 111명이 타고 있었고, 그 중에서 95명을 조사하고, 승무원들 11명은 이제 격리시키는 조치를 항공사에 통보했습니다.